앞에서부터 생각을 해보자. 본인은 단발이 어울린다고 생각하니? 긴 머리보다는. 나도 맞다고 생각해. 단발머리가 훨씬 어울린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단발머리가 어울리는 사람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하나, 똑 떨어지는 느낌의 분위기를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여성여성한 느낌보다는 예를 들어서 내가 보이시가 됐건 내가 좀 지적인 느낌의 뭔가 나는 좀 메이크업을 하고 싶다. 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보여주고 싶다. 그런 애들이 어울린다는 거지. 여성여성 한다거나 뭐 러블리 한다거나 귀염귀염 한다거나 그거는 단발이랑은 어울리지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느낌은 어때?를 생각해야 돼, 얘들아. 결론적으로 연예인들 보더라도 아 쟤는 저 머리 스타일 하면 딱 이민정은 뭐가 떠올라? 웨이브에 단발이 딱 떠오르잖아. 그치 않니? 이민정은 긴 머리가 막 떠오르니? 예전에 긴 머리 사진도 있지만 단발머리 그것도 굉장히 러블리한 웨이브가 딱 떠오르잖아. 왜? 이민정의 느낌은 어때? 사랑스럽잖아. 그러면 웨이브의 단발이 어울리는 거지. 그런 것처럼 나는 어떤 이미지야? 를 생각해봐야 되는 거야. 본인의 이미지는 어떠니? 저는 사실 아직 단발을 할지 긴 머리를 할지 진짜 고민되는 본인이 고민하는 이유는 뭘까? 본인은 왜 고민하니? 저는 양쪽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친구들 이런 애들 있잖아. 친구인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내가 못하는 게 어딨어. 나 가요 잘해. 나 클래식 잘해. 막 이거잖아. 친구들이 생각하기엔 어때? 진짜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시험을 해봤거든요. 어떨 때는 시크한 척을 한번 해봤어요. 계속. 그랬더니 그게 차분하고 지적이어서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한 번은 또 그냥 오도방정을 떨어봤어요. 오바를 떨고 그냥 막 사랑스러운 느낌을 주려고 그랬더니 또 그게 너한테 사랑스러운 느낌 나는 전혀 사랑스러운 느낌 뿜뿜이니까 어릴 때 제 나이 어릴 때였어. 아니 그건 잊어야 돼. 나도 사랑스러웠어. 나도 40 중반이 되기 전에는 나도 사랑스러웠어. 그건 잊어야 돼. 옛날은 잊어야 돼. 네. 지금이야. 시험 보는 지금의 시점. 그래서 지금 자르려고 했더니 또 이제 다른 원장님들께서 아직은 조금 더 봤다가 이가 좀 자르든지 아니면 단발을 치든지는 조금 더 생각을 선생님은 단발은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지금 머리는 길어. 내가 조언을 한다면 사실은 얼굴이 좋게 말하면 되게 약간 뭐랄까 묘령의 여인 같고 신비로운 느낌이 있다. 나쁘게 말하면 약간 세 보이는 느낌이 있어. 그런데 단발머리를 하게 되면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어. 너무 센 거 아니야? 너무 센 거 아니야? 선생님은 약간 나는 내가 생각할 때 미디움 톤 정도가 좋을 거라고 생각해. 지금은 너무 치렁치렁해. 중간 정도. 자신감을 조금 더 부각시키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생각하기에 가장 어정쩡한 느낌일 수도 있지만 가장 실패가 없는 길이일 수 있거든. 그러니까 단발과 역의 중간 길이는 하지 마, 얘들아. 그건 진짜 아니야. 어디죠? 그건 진짜 엉망진창인 상태야, 얘들아. 그건 제일 안 좋아. 단발도 아니고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왜? 너무 심했나? 아닙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 그래도 너희들이 금요일 학원 오는 날도 아닌데 뭔가 내가 정말 이 사진 PPT로 김학부원장이 다 만들어줬어. 그냥 해서는 안 된다. 애들한테 정확하게 오늘은 알려주겠다. 합격했던 아이들의 사진이 왜 붙었는지에 대해 알려주겠다라고 생각했으니까 한 명 한 명씩 다 얘기해주고 싶은 거야. 중간 정도. 그래서 여성스러운 느낌도 어느 정도 가져가고 그렇다고 치렁치렁한 느낌은 지금 전혀 아니거든. 이 머리가 너무 나는 치렁치렁한 거야.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하고서는 펌을 바깥쪽으로 빼는 펌이나 뭐 이런 그거는 해봐야지 알 것 같아. 우선은 잘라보고. 왜냐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실은 웨이브가 됐을 때 바깥쪽으로 했을 때 예쁜 아이들이 있고 안쪽으로 했을 때도 예쁜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정확하게 너는 그게 어울릴 것 같아 라고 얘기하기에는 내가 볼 때는 약간 이건 내가 무리수일 것 같은 거야. 이거는 무슨 OX야. 이거 맞아? 틀려서 내가 이걸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나는 이 머리 길이는 굉장히 치렁치렁한 길이. 그러면 제가 이 정도 선에서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그렇지. 해보고 그렇지. 근데 그거를 파마하지 말고 일명 우리는 미용실에 고데기가 있잖니. 그러니까 머리 스타일을 고데기로 한번 해달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안쪽 시컬이 어울리네 또는 바깥 시컬이 어울리네 이걸 찾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 완전 여기서부터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되죠. 너무 지저분해 보이죠, 선생님. 근데 이런 거야. 두피의 머리를 뭔가를 건드리려면 여기 봐봐. 이거 이따 조금 얘기할 텐데 여기를 뭔가를 내가 건드린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깔끔하게 건드려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막 웨이브를 너 신나게 둔다거나 이러면 사람 자체가 지저분해 보여.
아까 내가 머리 내 눈 위쪽에 뭔가 위쪽 정수리 머리를 건드리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깔끔하게 볼륨이 됐던 웨이브가 됐더라도 그냥 약간 풍성한 느낌을 주는 정도지 그거를 과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뒷줄 볼까? 머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계속 한 고등학교 때까지는 다 단발이어서 기른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 기른 지 얼마 안 됐다가 단발이 또 하고 싶어서 잘랐는데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붙인 거거든요. 근데 붙일 때 너무 길게 붙여주셔서 좀 길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아깝기도 하고 비싸기도 하고. 그렇지. 아니 당장 해야 된다는 건 아니야. 그러나 지금은 직모에 뚝 떨어지는 스타일의 긴 머리는 그냥 진짜 소위 말한 귀신 머리야. 아 그래서 그거는 웨이브를 해도 귀신 머리일 수밖에 없어. 그 머리의 길이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들아 우리가 한 머리보다 드라이를 하면 더 예쁠 수는 있어. 그런데 머리 스타일이 기본적으로 예뻐야지만 드라이를 하고 뭐 우리가 헤어 메이크업을 하고 사진 찍을 때도 예뻐. 머리 스타일이 기본적으로 예쁘지가 않으면 그걸 살려서 예쁘게 하기는 너무너무 어렵겠네. 선생님은 지금은 직모에 뚝 떨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얼굴이 동그란 것보다 훨씬 더 작게 약 얼굴이 너무 작아서 길어 보이는 느낌이거든. 선생님 생각할 때는 여기 폭이 좁은 거야. 근데 이 폭이 좁으면 화면은 되게 잘 받아. 근데 그것 때문에 여기가 너무 적고 얼굴이 조그마하니까 길어 보이는 거야. 근데 머리까지 길어. 얼굴도 길어 보여. 친구 봐봐. 예쁜데, 예쁜데. 길어 보이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이 긴 머리와 머리, 얼굴 길어 보이는 이거는 약간 느낌은 작고 너무 예쁜데 말상 같은 느낌이란 말이야. 그 이거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어깨는 조금 어깨가.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위로 하고 약간 웨이브를 넣더라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얼굴빛이 좁은 애들은 대부분 웨이브를 넣으면 예뻐. 그러니까 채율이 임용 되게 많이 하잖아. 얘는 늘 웨이브를 살짝살짝 넣잖아. 얼굴이 약간 같은 느낌이야. 자꾸 옆에 폭이 작아. 그러니까. 조스트. 어? 왼쪽. 어, 왼쪽. 이 GS 홈쇼핑. 어, 임용 하는 쇼스고, 최경진이랑 NS 홈쇼핑 쇼스야. 이 친구는 저기에 식품을 되게 많이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봐봐. 어, 예쁘고 안 예쁘고를 떠나서 내가 머리를 묶는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어, 선택해야 돼. 삐친 머리를 내가 뺄 것인가? 아니면, 안 빼고 깔끔하게 할 것인가? 어, 를 선택해야 돼. 이 삐친 머리를 잘못 빼면 어떻게 되니? 너무 이상해. 무슨 고양이 털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헤어를 잘하는 선생님이 빼셔야지. 이걸 잘못하면 이런 사진은 다 이상해 갖고 와. 그러느니, 맞아, 맞아. 이렇게 갖고 오는 거야. 그러느니 깨끗하게 하는 게 어쨌든 실패할 확률은 적다는 거지. 그렇지. 적다는 거지. 적다는 거고. 웨이브를 했을 때의 느낌은 어때, 얘들아? 러블리. 사랑스럽잖아. 부드러워. 그치. 똑똑할 때 어때? 똑똑한 맛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뭐로 가겠다를 결정하라는 거야, 얘들아. 내가 웨이브를 봐봐. 어려 보이고 예뻐 보이잖아. 근데 축축 늘어지는 느낌은 선생님은 아니라는 거지. 예를 들어 머리라도 웨이브를 넣을 것 같은 거야. 오케이? 이게 제 지금 진짜 머리거든요. 빼버릴까요? 그럼. 나는 자를 때도 확 자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잘라면서 오면서 내 길이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누군가는 예를 들어 여배우 중에서도 가슴 라인까지 헤어가 딱 떨어질 때 예쁜 여배우가 있고 쇄골 라인까지 딱 떨어질 때 예쁜 여배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선생님 이 길이야 이 길이야 내가 뭐 헤어 디자이너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희한테 조언을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합격했던 아이들의 사례를 통해서 이런 애들이 붙더라는 거야. 이런 애들이 합격하더라는 거야. 왜냐하면 선생님 수많은 아이들을 사실 초이스를 해줬잖아. 본인의 머리 스타일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긴 머리가 어울리는 것 같긴 한데 단발을 한 번도 안 해봐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선생님은 머리 자르는 건 아닌 것 같아. 지금 머리 스타일은 굉장히 괜찮은데 머리 색깔이 너무 진한 느낌이야. 아 연색을 근데 제가 제일 어울리는 색깔이 그냥 아예 흑발이 제일 잘 어울려서 그냥 하기는 했는데 조금 밝게 흑발은 사진을 찍었을 때 참 예쁘게 안 나올 수 있는 확률. 그러니까 쇼스 중에 90% 대부분 다 브라운 헤어를 하고 있어. 방송에 나오는 대부분의 쇼스 흑발을 쓰는 애들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화면에서 예쁘기 위해서는 까만 거보다는 브라운의 느낌이 훨씬 잘 어울리거든. 그래, 내가 선생님 이렇게 보는 느낌은 머리 색깔이 너무 진한 느낌인 거. 그러니까 둘 다 마찬가지. 대부분의 헤어 색깔을 봐봐. 까만 애는 거의 없어.
선생님은 자체적으로 난 염색을 안 했는데 우리 아빠가 되게 노란 머리야. 그러니까 염색을 안 하면 약간 유전을 받아서 약간 갈색이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머리를 염색을 안 해도 갈색인 머리가 기본적으로 띄고 있기 때문에 염색을 안 하는 거야. 너무 까만 머리는 약간 느낌이 예전에 심해진 나왔던 드라큘라 이런 그런 느낌처럼 그러니까 이게 아 그래? 제가 프란체스카 앞에서 무슨 느낌인지 알죠? 그래 머리 색깔만 약간 브라운으로 부드럽게 하면 훨씬 예쁠 것 같다 선생님 생각에. 본인의 머리 스타일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턱이 살짝 있어서 일부러 묶고 오긴 했는데 머리를 이렇게 넘기는 게 좀 더 갸름해 보이는 것 같아서. 근데 저도 머리를 대학교 내내 짧은 머리를 계속 했었어요. 원장님 같은 머리 스타일이었었거든요. 난 머리 묶는 얼굴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머리 묶은 거 되게 예쁜 것 같아. 푸르면 좀 그러니까 짧긴 한데 푸른 머리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머리가 묶었을 때 되게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동지원 선배가 나한테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학원에 특강도 이제 신어주고 내려서 내가 물어봤어. 선배 왜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이목구비가 뚜렷하지가 않잖아 우선 1번. 그래서 약간 막 직원하는 스타일이니까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선배들은 나랑 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한테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이런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목구비가 뚜렷하지가 않잖아 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는 얼굴이 그때만 하더라도 약간 포동포동했어서 지금은 선생님이 약간 그러니까 나이가 드니까 사람이 뭔가 이렇게 얼굴이 조금 빠지긴 하는데 동그란데 묶으니까 더 이상한 거야. 신뢰감이랑 완전 거리가 먼 거야. 근데 지금은 얼굴 라인도 굉장히 가름하고 그리고 이목구비 굉장히 깨끗하게 똑 떨어지거든. 그러면 묶는 스타일이 예쁘지. 최경정이 그래 예쁜 스타일은 아니야. 근데 똑 떨어지거든. 근데 선생님은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이 들거든. 머리 묶어서 깨끗하게 묶는 게 제일 예쁠 것 같아. 깔끔하게 딱 붙여서 그, 아니 붙여서는 얘들아 봐봐 묶을 때 이거는 봐봐 딱 붙여서는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볼륨을 살려서야. 그러니까 머리를 그냥 정말 딱 붙여서 김정민이라는 애 있어요. NSM 쇼핑 붙었던 정민이 그냥 정말 올백을 묶었어. 근데 걔는 정말 탁월하게 예뻐. 그냥 누가 봐도 이목구비 이게 딱 보여. 그러면 딱 붙여서 묶는 애가 제일 예뻐. 심지어는 걔는 시험 보러 갈 때도 딱 붙여서 묶고 갔어. 보통에는 그렇게 절대 못 가라고 해. 내가 사람은 풍성한 맛이 예뻐 보이는 게 있거든. 근데 걔는 기본적으로 이목구비가 굉장히 화려해. 그러니까 딱 묶었는데 제일 예쁘더라고. 아 부럽다. 저는 머리 길이가 지금 조금 어정쩡한데 만약에 푸른다면 지금보단 길어야지. 지금은 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들아 머리를 자를 때는 어깨 라인에서 들어올 때 내가 봤을 때 세 손가락이 내려오는 거야. 그러면 쇄골이 딱 돼. 보통 이제 보통의 경우 얘들아 쇄골이 뭐 또 더 밑에 있는 사람도 있겠지. 요 정도. 그러니까 어깨 라인으로 갈지 쇄골 라인으로 떨어뜨릴지 아니면 가슴 라인까지 올지 그 길이야 보통은. 내가 여기로 갔든 쇄골 라인까지 오든 가슴 라인까지 오든 이거보다 더 밑은 어떡해? 아니라는 거지 이거는. 이건 아니라는 거. 웬만하면 내가 정말 선생님 나는 진짜 이만큼 긴 머리가 어울려요면 모르겠어. 시험에서 이렇게 긴 머리를 합격했던 아이는 없어. 내가 한 명 합격했어. 한빛나라고 승무원 출신. 이따가 내가 노컷을 안 좋은 컷을 내게 해줄 거야. 오케이? 뒤쪽에 본인의 머리 스타일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머리가 짧으면 얼굴이 더 동글동글해 보여. 그래가지고 머리가 길어야 된다. 아니 단발을 하면 좀 나이가 있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단발을 할까도 생각했는데 고민. 선생님은 나 같으면 이렇게 치렁치렁한 거 말고 샤기컷처럼 이렇게 치어서 들어올 것 같아. 왜냐하면 얼굴이 동글동글한 거 맞아. 단발은 이게 실패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동글동글하니까 왜? 나한테 지금 사정 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보이는 거지. 층을 보일 수 있게. 왜냐하면 이건 뚝 떨어진 느낌이잖아. 지금의 느낌이 이런 느낌이잖아. 이런 느낌이니까, 그러니까 얘를 얼굴로 가야 되는 시간 자체가 얼굴로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붙은 아이가 없다니까. 봐봐, 한 명도 없어, 얘들아. 한 명도 없어. 여기서부터 뒤에까지 나올 애들 수없이 많은 아이 나올 애 한 명도 없어. 여기 머리는 한 명도 없어.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 머리는 아래쪽으로 처지는 머리기 때문에 선생님 싫다는 거야. 가슴까지 올라오는데 그 대신 쳐주라는 거. 그럼 얼굴이 덜 동그래 보이거든. 근데 제가 검정 머리가 가장 잘 어울리는데 그러면 염색해야 돼요. 약간 진한 갈색.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둘이 보면 앞에 있는 친구들 봐봐.
그래도 조금 덜 까만색이잖아. 여긴 진짜 너무 까만색이잖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지금 선생님 머리 색깔의 문제 같진 않거든. 약간 그쪽이 조명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머리 색깔의 문제 같진 않고, 머리 스타일이 아래쪽이 너무 무겁고 치렁치렁한 느낌이지. 이렇게? 그래서 내가 머리를 묶겠다라고 생각하면 나한테 물어봐, 나한테. 나한테 물어보세요, 나한테. 아니, 단발이 나쁘다는 건 아니야. 근데 머리 스타일 하나를 선택하면 난 묶는 걸 선택할 거라는 거야. 얘들아, 그리고 프로필 사진을 찍으러 가면 이런 거야. 머리를 풀러서도 하나 찍고, 머리 묶어서도 하나 찍어달라고 하면 돼. 근데 너한테 제일 잘 어울리는 베스트 사진을 찾아야 돼. 봐봐. 선생님 아까 사진 보여줬었잖아. 선생님 딱 어디 있어? 사진이, 모든 사진의 머리가? 단발이? 턱 라인에 있어. 그렇지. 딱 여기 있어. 그 머리를, 딱 여기 라인에 있어. 사진은 다 다른 옷이고, 다 다른 날 찍은 사진이야. 왜? 나는 그 라인이 제일 예쁘기 때문인 거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왜 무드듣고 뭔가 할 수 있잖아. 뭐 사진을 못해서는 아니잖아. 근데 그 머리가 나를 가장 잘 돋보이게 하는 스타일이라는 걸 나는 이제 아는 거지. 그래서 하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건 어떨까, 저건 어떨까, 그러면 내가 이제 그러면 이제 답을 찾아줄 수가 없는 거야. 그렇지, 예쁘니까 다 어울려 이거지만, 그렇게 하려면 이 특강의 의미가 사실은 없는 거니까.